국제통화기금이 전날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.1%에서 2%로 낮췄습니다.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.3%에서 2.6%로 0.3%포인트 올리면서 내년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5.5%, 내년에는 3.8%를 예상했습니다. IMF는 세계 경제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3.2%로 유지했습니다. 하지만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.9%에서 2.7%로 낮췄습니다.